안녕하세요. 56세 로아하는 아줌마입니다. 로아가 로스타크죠? 56세, 근데 이게 할 수가 있나? 굉장히 로아가 어려운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15개의 클래스를 키우고 있는 충남 서천에 살고 있는 56세 로아하는 아줌마예요. 아주머니예요. 제가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말주변이랑 필력이 좀 부족해요. 제 남편이 20년 2월 23일 날 사망했어요.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죽고 정말만 힘들었는데요. 남편이 유일하게 하던 게임이 로아였어요. 그래서 남편 계정으로 쭉 제가 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접속하면서 이 남편이 키우던 캐릭을 계속 키우면서 뭔가 애착이 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로아 캐릭터 닉네임도 저를 부르던 애칭으로 지어가지고요. 남편이 죽고 제 인생은 세상과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지만 우울증에 참 힘들었지만 로아로 버텼어요. 50세 이후 저의 인생은 그저 로스트아크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요. 반 10년이나 했으니 로아를 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로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배경음악도 너무 좋아서 그냥 크게 틀어놓고만 있어도 그냥 그 자체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게임에서 마주치는 분들이랑 노가리 깔 때도 너무 좋았어요. 3주 전까지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튕기더라고요. 계정 보호 조치가 뜨면서 선택적 본인 인증을 하라는 창이 뜨더라고요. 이게 핸드폰 인증 같은 게 인증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바로 죽은 남편의 계정이기 때문에. 아, 이게 사망하게 돼버리면 주민등록 번호도 말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캐릭터가 삭제되지는 않지만, 계정 본인 인증을 해야 되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3주간 4, 5번 넣으면서 저의 사정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뭐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 확인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인감 도장 다 무엇이든지 떼가지고 드리겠다고 했지만 대답은 별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었다였어요. 별도로. 그 이후부터 저는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힘들고 초조하고 그래요. 매일같이 로아를 하던 게제 일상이었으니까요. 너무 눈물이 나요. 캐릭터가 휴면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가슴이 미어지고 하루 종일 울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라도 좀제 사연이라도 올려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남겨봐요. 이게 인벤이야? 예. 저게 이제 결과가 이제 좀저 기자가 막 퍼나르고 해가지고 막 해. 1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됐네? 저글 올리신 지? 네. 4일 됐네, 4일. 제가 그 따로 그 김강선 그저 감독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저 김강선입니다. 금강선 그 디렉터 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좀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그 가슴 아픈 사연이네. 이미 해준다고 했어요, 저거. 아, 해준대? 네. 아, 역시 로아야. 로아가 참그 유저들이랑 그 소통을 잘해. 게임은 뒤지게 재미없는데. 예. 게임은 뒤지게 재미없는데, 이게 유저들이랑 소통을 참 잘해요. 로스인들한테 맞아요, 그게 이제. 응? 로스인들한테 맞는다고요. 로아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아? 네. 아, 약간 좀그 팬덤이 좀 규모가 있구만. 그죠. 딱 말할게. 알바노. 그래서 뭘할 수가 있나요? 알바노야. 내가 안 하면 그만이야. 삼성 LG 디스플레이 기술. 이거 예전에 나왔던 거 아닌가?
봤던 거 맞아. 근데 이게 뭐 상용화 되려면은 한참 걸리겠지. 투명 TV.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 거의 크로마키 해놓은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는? 그쵸? 현실 크로마키 같은 느낌일 거야. 굳이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이게 어떤 뭐 뭘 볼 때 좋을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 TV 약간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도 일정 선물 중에 쿠팡에 걸은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보호기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면서 저렇게 약간 우리 집에 어항은 없지만 마치 어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 보호기 기능 같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럴 때 그냥 멍 때리는 용도로 좋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사실 뭐 크게 잘 모르겠어. 좋은 건지. 옹진코웨이 건물이네. 오, 큰일 날 뻔했네. 마트인가? 마트네. 코웨이 건물이 아니라 그냥. 오, 큰일 날 뻔했다. 와. 아니 왜 엘리베이터를 이용 안 하시고 왜 굳이 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하셨을까? 마트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계단 형식으로 안 돼 있고 애들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무빙워크처럼 경사진 면이 이제 그 뭐래 각진 부분이 계단이 없어. 왜 저기로 가셨을까? 예. 큰일 날 뻔했네. 야, 내려오는 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야, 여기 지금 위험한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단 이 휠체어 탄 할머니 내려오는데 그 전에 아저씨 건너고 있잖아. 이거 조금만 늦어서 저 아저씨 큰일 났다, 저거. 맞지?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건너고 있는 이 모녀. 자동문으로 쭉 가고 있는 이 모녀들. 그대로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옆에 안 보고. 야, 위험한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엘베 타세요, 엘베. 잘 모르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 비엔남. 비엔남 국제결혼 비용이래. 오호, 와꾸들을 좀 보고 싶네. 이거 V는 뭐야? 뭐야? V는? 비엔남. 아, 베트남. 여자가 300명이야? 와. 나는 맨 위에 오른쪽 끝에 계신 분 말고는 관심이 안 생기네. 저 오른쪽 맨 위에 계신 분 제외하고선 내가 돈을 받아야 될 정도인데? 채팅창 때문에 잘 안 보여. 오른쪽 맨 위에 계신 분 봐봐,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제일 이쁘네. 295. 실제로 보면 다른 사람 나온다고? 그 남자 눈이 다 똑같으니까, 그지? 이게 외모가 완전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엄청 이쁜 여성분들만 이렇게,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은,
부르는 게 돈이겠다. 또그 안에서도 또 이제 부르는 게 돈이겠다. 참. 그 이래서 약간 좀 매매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결혼 행사비 및 수수료 명세서 명세표 980 추가 비용은 단 1원도 없음. 항공료, 체류비, 맞선비, 결혼식비, 이벤트비, 예물비, 신혼여행. 아, 싹다 해가지고 1500이면 된다. 오, 이거 다 여기서 업체에서 알아봐서 해주는 거고. 야,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너무 쉽게 쉽게 간다. 돈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좀 아니지 않아? 좀 짜친다. 이렇게 딱 리스트로 되어가지고, 진짜 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딱 보니까, 좀 짜친다. 이거는 매매운 같아. 결혼 후에도 계속 돈 보내야 된다고? 아, 그럴 거면 씨발 안 하고 말지. 별로 끌리는 선택지가 아니다. 모르겠다. 이분들이라면 난 정말 별로다. 개별로. 진짜로. 이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진짜 별로다. 오, 비트코인 세계 최다 보유자 근황. 이 아저씨야. 마이클 세일러라 그러네. 이 아저씨 이름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주춤한 틈을 타서 약 1조 4,652억 원을 또 사들였다고? 와. 어떻게 보면 물을 탄 거네? 이야. 자신의 SNS에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차트 보시는 분들 다들 놀라셨죠? 이거 1조나 1초 좀 넘게 산 거, 이거 제가 산 거예요. 예. 이렇게 올렸구만. 그러니까 이로써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모두 24만 4,800개. 그러니까 18조, 와. 18조 6,480억 원. 와. 상상이 안 되네. 이 아저씨,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면은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 납치당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지? 엉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가드도 있을 텐데, 그 가드들마저도 자기들끼리, 좀 나쁜 맘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디 섬에 놀러 갔어. 요트 타고. 경호원 한 10명이랑. 근데 경호원 한 명이 눈치를 줘. 저희 지금 경호 수익으로 이거 얼마 받죠? 오늘 일당만 해도 한, 두당한 1,000만 원씩은 받지. 근데 저 아저씨 지금 저기서 저 모델이랑 놀고 있는 저 아저씨 이제 얼마 받았을까요? 얼마 있죠? 저 아저씨가 아마 이번에 한 18억, 18조 정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오늘 두당 떨어지는 이 1,000만 원씩이 저 아저씨한테는 한 100원 정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수 있지.
칠까요?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누구도 못 믿을 것 같아. 야. 지리긴 한다. 18조라. 미친. 상상이 안 간다. 조까지 가버리면은, 개인의 재산이 조까지 가버리면 이건 진짜로 뭐 상상이 안 가. 1조면은 9,999억 9,999만 9,900원 내서 100원만 더 보태면 1조가 돼. 이 개놈의 새끼야. 네. 파격 쇼컷. 김고은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중국 사람 같기도 하고. 어, 중국 배우 같기도 하고. 작품 그 저기 배역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나 봐. 어, 이건 이제 가발 쓰고. 이번에 SNL에 나오면 진짜 대박이긴 하겠다. 내 손으로 뽑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다들 알지 않아? 이렇게 무능할 줄 알았냐고.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알았어? 다들? 몰랐지? 나도야. 테디 걸그룹 미야오. 테디가 내놓은 걸그룹 미야오 데뷔했군요. 솔직하게 말해서 첫인상은 다 그닥 좋진 않다. 음악은 좋겠다. 근데 어, 여기는 이제 테디가 만든 거야. 테디는 진짜 그 베스트셀러지. 어, 정말 테디가 기획한 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어. 사실 뭐 불핑 노래도 다 테디가 만들고 그랬으니까.
저쪽 업계에서는 사실 테디는 진짜 거의 탑급 프로듀서 아니야? 테디가 만들면 다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솔직히 뭐 지금 뭐 3.5세대냐 뭐 4세대냐 뭐 르세라핌이니 뭐 에스파니 어? 뭐또뭐 어디냐? 아이브니 이렇게 날고 기고 하는 지금 아이돌들 솔직하게 말해서 블랙핑크에 비해서 좀다 떨어지지 않니? 그렇지 않아? 2NE1보다는 좀더 진보했다고 생각해. 블랙핑크가. 블랙핑크가 사실 최고 고점 아니야? 고트? 불핑 그지? 개인 활동도 봐도 걸그룹계의 고트야, 불핑은. 스타일리시하지, 노래 구린 거 1도 없지. 개개인 주목도도 엄청 크지. 보통 걸그룹이 완성이 되면은 주목받는 멤버가 따로 있어. 그외 멤버들은 약간 그 쩌리가 돼버려. 마치 약간 장원영과 아이들처럼 그런 느낌이 돼버린다니까. 근데 불핑은 한명한명다 주목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육각형으로 보면은 가장 완성적인 걸그룹에 가까워, 불핑은. 각자 역할 확실하지. 노래 잘하지, 랩 잘하지, 춤잘 추지, 스타일리시하지, 셀러브리티한 그런 부분들도 다들 너무 좋지. 쩌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형이라고 본다는 거지. 근데 그 불핑의 노래를 대부분 테디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테디가 만든 걸그룹이 미아오라는 이 그룹이 조금 다르게 본다는 거야. 사실 지금 있는 걸그룹들한테도 다 물어봐도 프로듀서 박진영, 뭐 양현석, 테디 뭐 많을 거 아니야. 저 누구냐? 뭐 라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중에서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방시혁도 있을 거고. 뭐 미니진도 있을 거고. 누구 밑으로 들어가고 싶다. 픽해라. 그럼 테디를 가장 많이 꼽을 거야. 그러니까 걸그룹 멤버 그 아이돌 지망생들한테도 선망의 대상이야. 테디는. 노래 잘 쓰니까. 노래를 너무 잘 만드니까. 그 정도가 맞지. 테디가 작사 작곡한 이 노래들이 미쳤다니까. 진짜 잘 만들어 곡을. 그 내놓는 노래마다 난리가 나잖아. 그만큼 프로듀싱 능력이 넘사라고, 테디는. 진짜 잘 만들어. 테디 손을 거쳐간 그룹들이 빅뱅, 뭐 2NE1, 불핑, 태양, GD 다 있어. 대한민국에서 티트한 수많은 그 아이돌 출신의 이 노래들은 거진 다 테디의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 옛날 그룹이잖아. 불핑이 옛날 그룹이야? 불핑 옛날 그룹 아니지. 최근에 아마 전소미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전소미까지 했다는데. 하나하나 다 보면은, 와, 이거 테디가 했어?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올걸?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이야. 여전히 트렌디하고. 그게 테디야. 팝적인 요소들 잘 버무려갖고, 외국인들이 들어도, 와, 씨발, 노래 존나 좋은데? 이게 테디라고.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테디가 프로듀싱 했으니까 이 미아오라는 그룹이, 앞으로 기대가 되겠냐, 안 되겠냐. 미아입니다. 저희 하숨놓고 잘 끝냈습니다. 맞아요. 첫 산업이었어요. We're super excited for you guys to finally be able to listen to Meow. And we hope you guys. 내가 보니까 이 첫인상들만 보고 내가 딱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아, 씨발, 이거 좀안 뜨게 좀 어떻게 못하냐, 이거. 이거, 아, 정말.
아, 이게 좀안 뜨게 좀 못해. 이거 꺼지지도 않고. 이거 뭐, 왜 자꾸 이렇게 뜨는 거야? 예. 보니까, 일단은 이 친구 무조건 뜰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주목도가 높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친구가 양분할 것 같아. 그리고 이 친구는 약간 소녀시대의 효연 같은 그런 포지션이 될것 같아. You guys are as excited as we are. Hi, so stay tuned. 이게 私たちの 데뷔 曲が 공개されます. 아, 일본인이야? なんです. 今日の 午後 6時 皆さん楽しみにしててください. Hi. Nos hemos preparado mucho para nuestro debut y también tenemos muchas otras canciones geniales. 뭐야? 뭐 이렇게 섹시해 언어가? 어디 말이야 저거? 모타카르스마 시티 브라비야 사바로비야. 어디 Mucho 말이야 para저거? nuestro debut y también tenemos muchas otras canciones geniales. Así que Russia 말 같은데? Mucho para nuestro debut y también tenemos muchas otras canciones geniales. Gracias. Así que pueden esperar más música nueva pronto. Si tú lo sabes, canciones de ellos y la de verdad, vamos a ver más canciones.아, K-pop 이 열풍이 굉장히 그 온도가 높은 그런 나라들, 거기 나라 말로 첫인사를 또 이렇게 건네네. 아, 에스파뇰. 대박이다. 여자 팬은 이 친구가 제일 많이 흡수할 것 같고, 남자 팬은 이쪽으로 쫙갈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인기는 요 친구가 좀 가져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네. 호감이지 않아? 여러분들 봤을 때 어때요? はい、そしてついに今日私たちのデビュー曲が公開されます。そうなんです。今日の午後6時、皆さん楽しみにしててください。はい。Nos hemos preparado mucho para nuestro debut y también tenemos muchas otras canciones geniales. 문소호기님 앨범은 11개 감사합니다. 양현석이 키운 베이비 몬스터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망했잖아, 베이비 몬스터는.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손실 존나 크니까 2NE1 복귀시켜갖고 뭐 컴백 시켜가지고 컴백 콘서트니 뭐니 이런 거 하려고 그러잖아. 일단 노래가 너무 좋다. 테디가 가장 음악을 잘 만들어. 작곡력이 넘사야. 좋다. 얘네 좋다. 앞으로 기대가 엄청 되는데? 얘네 괜찮은데? 앞으로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원픽 지금 아이돌 넘버원? 뭘 보자는 거? 뭐 외모? 외모는 당연히 장원영이고. 좀, 진짜, 본업에 가까운 아티스트라는 칭호를 붙여도 될 정도로 뭔가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 전소연이라고 생각해. 전소연은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더만. 심지어 래퍼인데, 팀에서 고음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기다가 작곡 능력까지. 전소연. 작곡 작사 다 하잖아. 거의 프로듀서 역할을 해버리잖아 자기가. 그런 능력으로는 전소연이 가장 근데 이 지계열 그룹 좋다고 생각을 얼굴들이 하고.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큰 얼굴로 데뷔하면. 그 스타성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스타성이 있어요. 스타성. 스타성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스타성이라고 한다면은 제니. 제니 같은 친구들이 진짜 스타성이 있다고 봐. 그냥 뭔가 그 존재감, 아우라 이런 게 바로 그 스타성이 아닐까? 장원 형도 스타성이 있지. 그치, 제니. 스타성 지리는. GD가 최고지, 스타성은. 뭔가 존재 자체가 뭔가 그런 아우라를 풍기는. 그게 짱 아니야? 뭐, 실력이 좋고 춤 잘 추고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그거 이상의 뭔가 그 사람만의 미칠 듯한 매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히게끔 하는 그 흡입력? 그런 게 지리는 게 스타성이라고 생각해. 예. 그게 바로 GD다. 예전의 GD. 그치, 아이콘 같은 느낌이지. 그 제니도 그쪽이고. 카리나는 스타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 예. 장원 형도 약간 좀 그쪽 반열로 가는 것 같고. 차은우 대 GD는 누가 이기냐고. 당연히 차은우지. GD를 어디다가 비비냐. 차은우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저 광고 CF가 몇 개인 줄 알아? 원빈이 이제 일이 없을 정도야. 원래 원빈이 그쪽으로는 진짜 그쪽으로는 최고였는데. 셀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지금 홍콩 접수한 차은우. 차은우 광고 현황. 이걸 맞지? 지오다노, 청정원, 마일로, 뭐 스프라이트, 니콜라, 노스페이스, 하나생명, 스케쳐스, 리버클래시, 코네토, 네스카페, 바디프렌드. 야, 우리 아파트 엘베 광고에도 차은우 나오더라. 야, 이거 차은우가 있어? 미쳤다. 이러면서 랄프랑 얘기했었는데, 그저께. 한국방문의회 홍보대사, GQ, 생로랑, 쇼메. 네가 지금 준 링크가 이거냐? 그건 훨씬 많아요. 아, 그래? 그건 일부고요. 차은우 광고야. 샤라샤라 러블럽 치킨매니아. 블루마운틴 클리어틴 배스킨라빈스 롯데 워터파크 알바몬 최고의 한방 타미일피거 데님 라푸마 프레첼 포렘 시크릿데이 신세계 면세점 연도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와 씨발 미쳤다 그냥 진짜. 던킨 설빙도 있어. 설빙. 와 LG 아이폰 16 브리즈 나오는 거 최근에 나오는 거. 와 그냥 미쳤다니까 차은우는. 그냥 미쳤다고. 지금 GD가 비빌 수가 없어요. 쉰 기간이 얼만데. 저쪽 어깨는 그 쉬면은 진짜 확 내려가. 너무 치열하니까. 그럼 괜히 차은우 하는 게 아니야. 아 자꾸 뭔 GD를 보래. GD 지금 하고 있는 뭐 CF 뭐 이렇게 뭐 맡고 있는 게 뭐 그냥 뭐 명품 앰버서더나 뭐 이런 거 좀 가끔씩 하지. 뭐 지금 GD가 광고 무대를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임마. 자꾸 GD를 보래. GD. 너가 봐 이 새끼야. GD 교수죠 교수. 너가 찾아봐 임마. 차은우의 뿌리는 일단 아이돌인데 히트곡 하나 없잖아. 그게 뭔 소리냐? 차은우의 뿌리는 일단 아이돌이고 그룹인데 차은우 뭐 아이돌 그룹으로 뭐 성공한 게 없... 그럼 뭔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어.
시작점이 아이돌이건 배우건 알바논이라고. 그냥 아이콘이라고 지금. 현재 아이콘. 동아시아계를 섭렵한 아이콘. 거기다 이제 패션업계까지도 지금 엠버서더 하고 있고. 차은우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입지가. 영향력 뒤진다니까. 아스트로 노래 아는 거 있으세요? 왜 그런 그런 좀 꼰대 같은 그런 뭔가 좀 그런 마인드로 차은우를 보지? 알바노라니까. 그게 뭔 상관이요? 지금 연기하고 있잖아. 모델도 하고 있고. 연기하지? 모델하지? 야, 그렇게 따지면은 GD는 연기 안 하잖아. 그럼 차은우한테 개발렸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냐? 그런 식으로 GD 위주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차은우를 평가하면서 깎아내리는 거? 그거는 네가 너무 좀 편협한 방식으로 비교를 한다 이거야. 현 폼 기준으로 봐야지. 현 폼 기준으로 봐야지. GD 못 비벼 이제 차은우한테는. 비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차은우가 얼굴이 금감이 어떻게 되냐고? 왜 항상 저런 병신 같은 새끼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마치 그냥 빙신 같은 소리를 하는 게 내가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으면 뭔가 항상 가정을 해요. 빙신 새끼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차은우 얼굴에 금이 가면은 차은우의 가치는 깨지는 건데요.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 뭐 저딴 소리를 하고 있냐? 어? 왜 그러는 거요? 얼굴빨 하나 믿고 설치는 것 같아서 그게 싫은 거지. 뭔가 예술적으로 뭔가 보여준 게 없으니까. GD는 뭔가 그런 쪽으로 보여준 게 있지만. 그치만 지금 현 세대에서 모두가 원하는 게 차은우야. 광고 모델, 뭐 모델계 쪽에서도 패션업계에서도 엠버서더를 막 정하고 할 때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이미지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근데 누가 차은우가, 야 차은우 노래도 못하는데 차은우 왜 이렇게 빠는 거야? 누가 그래? 야 가수잖아. 가수면 노래를 잘해야지. 차은우 노래하는 거 한번 볼래? 잘하네. 잘하는구만.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땠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별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웃음을 준다는 거. 그거 진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은우 씨?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진짜로 누구 외모 갖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생겼네요. 늦은 녹화에 도움이 됐다면 너무 저도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자, 오늘은 차은우 씨와 함께 너의 곳. 야, 노래도 잘하는구만. 노래도 잘하는 거 왜 이렇게 차은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준이 엄격해? 어? 뭐, 아니, GD가 뭐, 자, 바이자, 핫, 파리라자. 나를 볼 수 있다면 난이라도 괜찮아. 아, 이건 조롱이야?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지금 차은우가 짱이야. 차은우도 잘하네 인생아. 그지, 노래도 잘해. 못하는 게 육각형이야. 차은우는 뭐다? 육각형이다. 육각형. 나 GD 너무 좋아하지. 나 GD 나 지금 그러니까 GD를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지금의 그 시류를 또 볼 필요는 있다 이거야. 어? 뭔 말인지 알지? 현실의 어떤 그런 시류를 좀 볼 필요도 있다 이거야. 현실적인 시선. 뭔 말인지 알지? 차은우는 만진남 코트는 시즌남 모를 지정한 사람들끼리는 수만다 이대리인도.
뭔가를 찢어봤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아 전성기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한 시대 아이콘이라고 하기에는 전 세대를 아우른 거는 사실상 GD라고 봐야지. 그거는 차은우가 넘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 많은 업계에서 찾아주는 정말 최고의 모델, 그냥 그 얼굴의 그 가치, 이러니까 둘이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지. 예. GD 솔로 앨범 냈을 때 그 활동량과 그 수록곡들, 히트곡들 하면은 이 가수력, 아티스트력으로는 차은우는 저기 뒤에 뒤만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가수력, 뭐 아티스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 시대 아이콘을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은우가 시작 지점이 가수로 아이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GD랑 비교하려고 하는데 비교가 사실상 지금 하기에는 좀 그런 거지. 셀럽력, 그렇지. 셀럽력으로 봐야지. 그 상업성으로 보면은 차은우가 말이 안 되지. 예.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걸그룹 얘기하다가 우리 차은우 얘기까지 와버렸네. 근데 이런 대화는 언제나 재밌다. 레드불에서 뭘 개쩌는 걸 했다는 거야? 뭐 기차라도 넘어가 버리는 거야? 와, 존나 멋있다. 와.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네, 카타르시스. 완전 그 올라오네, 그냥 속에서. 도파민이. 피프티 선로를 밟는 뉴진스 법조계 전속 계약 해지 분쟁 위한 수순이다. 내내 일할 줄 알았다. 내가 뭐라 그랬냐. 얘네 방송할 때 다음 날에 바로 그거 했잖아. 바로 그 저기 주주총회 있었다며. 뭐 저 주주총회래. 뭐 그거 있었다며. 내 일할 줄 알았다. 봐봐 맞잖아. 에. 좋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지. 넘어가 넘어가. 요즘 베트남 이발소 관리사 미모. 오. 에이. 야 연예인급인데? 연예인급은 아니고. 야, 아 베트남 미녀 고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진짜. 판단이 쉽게 쉽사리 안 된다. 저번에 그 유튜브에 있던 그 짤 영상 보고 와 저 여자 진짜 이쁘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진짜 이쁜 베트남 여성분 있네.
진짜 이쁜 사람 천지라고? 베트남? 홀리. 아니 그때 봤던 여성분이 진짜 이쁘긴 하더라. 그래 이분 약간 언럭키 이하이 느낌 살짝 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별로네. 뭐냐 그때 봤을 때 오 왜 이렇게 이뻐 여성분? 여성분에 자꾸 눈이 갔는데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왜 이러냐? 뭔가 잘못됐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오늘 걸그룹을 많이 봐서 그래. 어 걸그룹 많이 봐서 그래. 아저씨 맞잖아. 이거 사진 바꿨나 본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게시글을 수정했나? 그래 우리 걸그룹 보다가 저 이런 일반인 봐서 그래. 일론 머스크가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내 아이 갖게 해주겠다 시전? 이 새끼 왜 이래? 미친놈인가? 이 새끼 왜 이래?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어. 참 기행을 많이 해. 가끔씩 트위치에서 방송 켜고 디아블로 방송하고 이지랄하더니 정신머리 빠진 놈.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갖다 옮긴 이거 글 올린 사람 이거 지금 저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